신사임진 을축 신사. 이 친구가 왜 돈에 집착을 하냐? 돈에 집착을 한다. 이게 정제격이라서 돈에 집착을 한다. 응? 정제격은 허튼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건 맞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뭐라 그래? 양인이잖아. 그러니까 돈에 집착한다는 거는 정제격이면서 양인 달인 거야. 그럼 정제라는 재성이 있는데 양인이라는 주변에 강도들이 그거 다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을목 입장에서 그 정제를 이 인간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돈을 좋아해서 집착하는 건지 안 뺏기려고 해서 집착하는 건지 틀리죠? 돈에 집착한다는 것도 제가 왜 집착하느냐 이거야. 그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부처님도 그 번뇌의 원인을 알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거든.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돈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뺏기려고 하는 그게 대세인데, 그지? 그게 아까 정제양인, 플러스 정제양인. 오케이. 요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 글자는. 정인이면서 임수는 뭐라고? 을목 입장에서 임수는 뭐라고? 냉정한 거라고 했잖아. 이성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성적이다. 그러면 이성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할거 해야 된다. 이런 거야. 내가 살려면. 뭐 이런 거야. 돈에 집착한다는 게 뭐냐면 냉정해져야 된다. 뭐 이런, 그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뭐야? 사유축. 일시의 관성이 있잖아. 그죠? 일시의 관성이 있는데 이건 묘를 본게 아니라 어때요? 진을 본 거잖아.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걸 지켜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이겠죠. 거기에 이제 행위적으로 보면 이제 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지금 막아놓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딱 보니까, 아우, 돈 쪽으로도 이성적이고, 아, 이게 그 남들보다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에? 양인보다 내가 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정제격이고 안 뺏기려고 하고 저축하는 거 그런 게다 합쳐지니까 돈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죠? 그냥 무작정 이거 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 돈만 아껴 쓰고 남의 돈은 안 아껴 써서 아빠 카드를 주면 안 돌려준대요. 자기가 다 쓰고 다니고 자기 돈은 적금에 놓고. 능력이 지금 이제 23살인데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쫓아서 외국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국적을 바꿨어요.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국적은. 그래가지고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지금 한양대학교 유전공학과인가 거기 들어가서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욕심이 많고 막 그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도 절대 빚으려고 안 돼요. 다 장학금 다 받고. 그렇지. 네, 그렇게 하는데 또 얘는 잡이 또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 한국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말에 그때 한국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웹소설을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웹소설을 써서 거기서 인쇄를 받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 거기 네이버하고 계약해서 이제 소설가 웹소설. 아, 자,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사화, 진사,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이제, 이게 또 달리 또 보면, 이건 뭐랄, 격국으로 보면 이거잖아. 제격? 패인이죠? 그쵸? 제격 패인. 제격의 인성, 정인을 찰패자 해가지고 제격 패인이잖아. 제격 패인들이 어떻다고? 사주가? 제격 패인 사주들이 그릇이 크다고 했잖아.
돈 버는데 대가리 써서 번다고 했잖아. 식상을 떠나서, 우리가 저 무식상들 팔짱 끼고 돈 버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머리 써가지고, 적격표현에 그 식상이 있으면 더 능수능란한 거야, 한 거요. 나 적격표현들 이렇게 가끔 보면 막 제주도에서 내가 옛날에 저기 노땅 뛸 때 그 서귀포에 그 워터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큰 데가 있어. 거기 사장이 와이프 딱 보니까 적격표현이야. 막 그래, 적격표현들이. 이해되죠? 스케일이 크다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본능이 있는 건데, 여기는 적격표현도 되고, 양인정제, 아까 그 얘기 다 한 거죠. 그렇게. 진토라서 엄청 바빠가지고. 그렇지. 공부하고 글 쓰느라고도 바쁜데, 얘가 지금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방학 때는 학원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진토, 중국. 중국도 되고, 이게 잡스러운 거라서 항상 여러분, 진토 가진 사람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니까. 진토 있는 사람, 여기서. 진토 있는 사람. 본인도 그래? 그러니까 항상 진토 있으면 하나, 막 여러, 좀 다양해. 그러니까 진토 글자는 다양이야. 항상 다 양을 끌고 다녀. 잡학, 버라이어티. 이렇게 보면 돼. 그 진사는 더 버라이어티야. 진사는. 능력도 그래. 있고, 제격편이라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까, 부모한테도 돈을 달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등록금이랑 용돈이 필요하는데 나는 내가 다 벌어서 충당하고 교육비도 들지 않으니 그만큼 돈을 달라. 그렇지. 그래서 또 봤습니다. 이거 정의니? 네. 정의는 뭐라고?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했죠. 예. 권리인데 무슨 권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권리를 요구한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웃긴 거야. 얘하고 얘는 이건 얘고 이거 엄마잖아. 그죠? 근데 제격이다 하면 뭐야? 아빠는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중심인데 옆에 붙은 건 엄마잖아. 그러면 이 을목하고 임수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야? 아니면 지극히 권리를 따지는 관계야? 그렇게 보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개수다 하면 붙는 관계야. 그런 관계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엄마가 옛날부터도 이러고 되게 냉정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냉정한 거야. 을목이 임수가 지금 냉정하다니까. 정인인데 좀 얄미운 정인이야. 지밖에 모르는 정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권리만 따지고 하는 정인. 아이 또 임수. 그래. 현관이 또 있어서 그런지 또 돈을 쓸 때는 또 아껴 쓰다가도 요번에 자기가 돈 번 걸로 집에서는 너 돈 받으니까 안 대준다고 해서 자기 돈 벌은 걸로 한 달 동안 유럽도 갔다 왔어요. 자기 돈으로. 그거는 양인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이거는 뭐 정제가 있든 뭐든 양인이 있잖아. 그럼 애기다가도 한 방에 탁 나가 그걸 좋게 얘기하면 양인은 그릇이야. 통이 크다고 그릇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면 돈 안 느껴요. 저거 하겠다 하면 그럴 때는 안 느껴. 양인들은 여기 와가지고 막 돈 쓰는 정제로 막 달달달달 하면서도 와서 딱 쓰는 거 보면 양인들은 통이 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아니 주변 그 동업자 만약에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자 사주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양인들은 당당하게 돈 내 가지고 봐요. 양인들은 그런 게 있어. 좀 틀리지? 뭐 그렇지 않으면 아유 뭐 무관들은 또 이제 반칙한다. 아유 그만 좀 봐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러거나 재성 재격들은 반드시 돈 계산해. 저기 이거 지금 보면 1시간 봤는데
저거 추가로 보면 한 30분 볼 건데, 아, 그러면 아깝지. 안 봐. 그게 제격이요. 어,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꼬맹이 때도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보면, 거기 학교 안 다닐 때인데, 얘네 엄마는 무관이거든요, 선생님.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터치를 안 해요. 얘네 엄마는 어, 그냥 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아라 이러는데, 얘는 엄마가 자라고 해도 밤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불 켜고 책 읽었던데, 욕심이 어마어마하고, 어. 또 금생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 자체도 되게 똑똑하고. 그렇죠. 이게 잘 팔리는 거잖아요. 신금 인수는. 네, 그래서 그것 잘 때문에 팔리는. 또 웹툰에서도 막 읽는 사람들이 많고. 내한테 상품이 있는 거지. 네, 해봤어요. 상품이 있는 지금 월지가 진토라서 또 정재격이라 부모님이 금융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양인. 네. 또 진이라서 형제가 세 명이에요. 형제가 요즘 식으로 그래서 많고. 어. 그리고 또 을목인데 진월이잖아요. 또 옆에 사화도 있고 하니까 애가 등치가. 을목에 진월들 있잖아. 떡대들 많아. 정말이요. 여러분이 잘 봐봐요. 진월의 을목이 왜? 누가 진월의 을목이야? 저희 시험 6kg가 넘어가지고. 그거 떡대들 많다니까. 나 비봉정사에서 을목, 진월의 을목, 그 장군이라고 그랬어. 여자가. 어, 떡대들 많다. 예.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는, 엄마가 무관이라서 지금 관이 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지금 서로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응? 그,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 옆에 이거 월 간의 정인을 가졌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잖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엄마는 무관이라며. 가끔 그런 의무를 져버리겠죠. 자기가 꽂히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요. 이런 상관으로. 거기에다가 상관없이 경우 엄청 또 따지는 글자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난 맛이 있는 거거든. 네? 좀 누구 비해서 좀 자기 잘 그러니까 정인들 중에 아 겁나 싸가지 없는 인간들 있어 많어. 정인들 중에 자기만 생각하고, 좀, 그런, 정인도 있습니다. 그, 정인 속에 그런 게 좀 있어. 팥쥐 기질이 있어. 팥쥐. 콩쥐 팥쥐 할 때 팥쥐 기질이 있다고, 정인들이. 예. 그거, 어. 또 이제, 걔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막, 글 쓰는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뭐 며칠까지 내야 되고, 막 그런 소설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가 막 끙끙끙끙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같은데, 절대로 밖에다 티를 안 내고, 그렇지.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되게 잘 극복하는 애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관 같은 모습 때문에. 그게 이게 갑질이야. 관으로, 이거 갑질. 오늘 하나 배운 거야. 관으로 비겁을 제하는 패턴은 갑질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내가 책임자잖아, 책임자. 을질이 아니잖아. 책임자는 갑질하는 거잖아. 어, 그런 거. 어. 저번 주 선생님 강의에서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을목에 화생토 이러면 되게 어딜 가도 잘 적응한다고. 그렇지. 얘가 부모도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좀 좋은 데를 이렇게 가도, 부모들이 들어갔을 때도 좀, 어, 좀 주눅드는 이런 데 가도, 엄청 당당하대요. 늘 갔던 데를 가는 데처럼. 그래서 옛날에 한번 좀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얘랑 짜장면을 사주려고 그냥 비싸서 짜장면만 먹고 나가자 해서 뭐 원래 이제 뭐 먹는다 해서 딱 시켰는데 아, 잠깐만요. 칠리 새우 주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거기 많이 와본 애처럼 저도 그때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인. 그러니까 그게 웃긴 모습을 자꾸 보라고. 지금 아까 이제 관으로 비겁을 제하는 모습. 그지? 내가 당당, 거기에 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당당한 거야. 멘탈이 강한 거잖아, 양인들은. 근데 아주 뭐 이제 그 싸가지 없는 스타일은 아니고, 관인, 살인소통도 하는 거잖아요. 살인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엄마는 얘가 제일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건 왜 그러겠어? 그렇지. 무관하고 이건 살인소통하면서 상관 있는 스타일이잖아. 완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엄마 역할을 못한다 이거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참 바라는 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하는 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난 척 많이 하고 엄마 입장에 자기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런 거요. 근데 지금 유전 공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좋아하는 거 글을 쓰는 거나 좀 약간 인문학 유전 공학? 네, 과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좋아하는 거는 제가 얘가 글을 쓰거나 인문학적인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게 맞을지. 지금 몇, 이게 대운이 몇이야? 1대대운이요. 1, 11, 21, 31, 41.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음권 글자고, 이 지역은 양권이고, 이런 게 전공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봐야지, 이런 걸. 이런 운을 봐야지. 이게 30대 초반부터 이게 신유술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관으로 픽업을 제하겠다는 개념도 되잖아요. 이게 남 위에 서겠다, 뭐 이런 패턴도 되고, 적격 폐인의 상품을 판다, 뭔가를 팔겠죠. 이거를 진사월에. 그러니까 진사월이라는 거는 천라지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뭘 팔겠다는 거야? 상품을 팔겠다는 거잖아. 이게 뭐 청소년, 청년. 청년들한테 뭘 팔겠다는 거요? 이걸 팔겠다는 거잖아. 열매를 팔겠다는 거잖아. 얘네들은 꿈이 많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잖아. 꿈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과일을 팔겠다는 거잖아. 야, 그거 어떤 거요? 하우스 밀감 하겠다는 건데? 아, 여름에 밀감 안 나오잖아. 그것도 되네. 품질 변경이? 그런 것도 되네. 그 여름에 하우스 밀감 팔겠다는 뜻이잖아. 여름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거죠. 비싼 거지. 그런 뉘앙스가 있네. 아니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든 뭐든 이 사주는 연구 쪽으로 가겠어? 아니면 저 사업 쪽으로 가겠어? 사업 쪽으로 가는 거야. 오너 패턴이니까 연구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고. 거기에 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간에, 자 천간의 글자들을 한번 보자고. 아 이게 사오미. 이게 사오미, 예, 엄청 짜는 거지. 사오미에. 그러니까 오화, 미토, 이런 지역에서는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어떤 공부야, 내가?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좋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이런 공부를 해야 내가 성공한다. 양인을 잡는다. 내가 점유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겠죠. 이런 패턴에서는, 이 근데 이 좋잖아, 이거. 이렇게. 이런 글자들은. 합살, 재살. 그죠? 운 자체는 뭐, 나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제일, 어렸을 때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큰 단위가 뭐예요? 이 돈에 대해서. 얼마야? 얼마가 제일 큰 돈이야? 나는 그 돈 벌 거야. 그렇지. 양인들이, 통이 커. 또 연애를, 이제 23살이면 연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등치가 엄청 컸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 딸이 살을 좀 뺐거든요. 근데 얼굴도 예쁘장 한데,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지만, 얘 너무 바빠서, 근데 눈이 높아서. 눈이 높은 거야, 눈이. 못 만나죠. 예.
그러니까 임수가 있으면, 아, 물론 이제 지지로 뭐 이런 자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요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도 있는데, 정관에 임수가 있으면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격패인이다 이거야. 재격패인들은 어떤 거예요? 좀 사업가적인 마인드 같은 거라 크게 본다고, 그릇이 크다고, 재격패인들은. 맞잖아. 돈 벌려고 대가리 쓴다. 이런 거니까. 연애, 뭐, 이런 것보다 그게 더 내 사회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임수는 사회적 나의 소셜 스탠다드가 더 중요한 거야.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는. 임수 가진 엄마가 자식 가리키잖아. 그럼 어떤 거예요? 임수 가진 엄마가 자식 가리키려고는 사랑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 학생 때는 이만큼 공부해야 되잖아. 다른 뭐 해야 되잖아. 이게 임수는 사회적으로 뭐 뒤처져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표준, 적어도 그 표준을 세워가지고 그걸 주입시킨다고. 감성을 오는 게 아니라 임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임수도 있고 자수도 있단 말이야. 어떨 때 막 이성적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감성적일 때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감성적이고, 그래. 응. 그래서 임수는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딱딱, 이게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임수는 그렇다고, 그게. 그러니까 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그랬잖아. 진리. 이건 감정이 아니야. 인간의 감정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팩트도 돼, 팩트. 자수는 양자역학이고, 임수는 팩트라고. 임수가 밑으로 가면 자수고, 임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해수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는 같은데, 지지하고 이거는 다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은 기운이고, 이거는 뭐야? 기운도 되지만, 장소도 되고, 계절도 되고, 지장간에 있는 성분이 있으니까, 환경도 되고, 육친도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은 거야, 지지는. 예. 그런 거야. 시공간 다 들어가는 거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임수의 그런 뜻하고 정인이 지금 합쳐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인이 합쳐진 성향이 어떤 거냐면 임수인데 정인이 합쳐졌잖아. 그러면 정인은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잖아. 엄마잖아. 그러면 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요? 세상에 그 표준화된 엄마처럼 내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기 엄마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겠죠. 봐봐, 엄마가 무관이야. 내하고 안 맞아, 성향 자체가. 관인 소통이니까 성향이 안 맞지. 가치관 자체가 안 맞지. 어떨 때는 무관들 욕하는 게 아니라 무관 엄마가 자기 뭔가를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꽂힐 때는 신경 안 쓰잖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저렇게 영혼 없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경 안, 그런 걸 용납이 안 된다고, 정인 있는 사람은. 엄마가 어떻게 저런다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관 입장에서는 저 완전 진상이라고 볼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있지. 그건 있는 거야.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아니, 정인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엄마의 역할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는 할 만큼 한다는 뜻이야. 자기는 할 만큼 하는데,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이런 거잖아. 용신이요, 용신. 그러면 엄마,
하고 잘 안 맞아도 역할을 한다니까 그 엄마가. 그치? 엄마가 움직이 엄마한테 월주예요. 상전인 거예요. 상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전인 거야. 우리가 진토가 정재이고 축토가 편재인데 정편재가 같이 있으면 선생님 그때 예전에 강의에서 정재를 쫓아간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네, 그렇지 이 친구 진토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깨끗해 주변이 좀 그래서 진토라서 그런 건가 얘네 엄마 말을 빌자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깨끗한 척하는데 제일 식구 중에 더럽다. 그거는 자, 이 천간의 모습은 살인소통이잖아. 이런 거는 천간의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이거든. 실제 나도 더러워. 잘 안 닦거든. 근데 어디 나갈 때는 깔끔하게 가야 돼. 기본적으로 남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 어디 갈 때는 깔끔하다고. 자기가 거식할 때, 집에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뭐 하루에 한 번씩 닦아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 그 누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 얘는 지극히 합리적인 애야 자기한테. 내가 요거를 하는 시간에 요 시간을 쪼개 가지고 굳이 안 닦아도 될 거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상대성이라고. 더럽다고 오는 이 더럽다고 오는 사람의 사주도 봐야 돼. 맞잖아. 그런 거요. 상대적인 걸 항상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심리가 어려운 거요. 그리고 이제 초비라는 게 원래 이렇게 전향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성향이 있으니까 위생상 그 뭐 더러운 거 청결은 잘 모르겠고 주변 정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깔끔치 않나요? 주변 정리 정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렇지. 뭐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렇게 놓고 그런 게 있어. 월 정의는 그래. 본질적으로 월 정의는, 예? 거기에 살인소통하면, 아유, 나 옛날에 완전 부수적이었잖아. 그 뭐, 여자 딱 있다 하면 설거지 해야 돼. 그 양반들 그러잖아. 남자는 설거지 안 하고 여자는 설거지 하고 밥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 월 정인들이 왜 그 버릇을 들인 거야. 엄마가. 응? 부수적인 거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기분 좋으면 완전 또 우리 정제에 있으니까 깔끔하게 하지. 근데 어디 와가지고 뭐는데 내가 뭐 안 해도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오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하면 그 쪽팔리는 거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월정이는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야 월정이는. 근데 그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일시의 관성으로 그런 거니까 이런 패턴이 자기가 좋으면 다 해. 근데, 그러니까 사장이, 그치? 재격패인이고 그러니까. 사장이 그거, 내가 그걸, 그까지 해야 돼? 이런 개념인 거지. 여러분. 그런 개념인 거야. 지금 사축이 일시 있고 신금이 시간에 떴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돼서 관이 있는 건데, 지금 반대로 여기, 연지에 있는 거하고도 축하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시간에, 연간에 뜬. 그 지금 조상 자리가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네, 그 얘네가 그 안동 김씨 그 대대 손손 그 첫 번째 그 장손 집안이에요. 갓수고 막 이런 거 하는 그거 테렉션에도 나오고. 그렇지. 이름도 여기 지금 어른들끼리 모여서 지어주셔서 하사하신 이름. 아주 세련돼서 효율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런 모양새에 천관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그 실제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을목이 꽃피는 거잖아. 진사니까 어떤 거 화려한 거잖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화려한 모습이잖아. 연월이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그치? 그런 개념. 아까 선생님도 이게 진이 있으니까 중국어 얘기하셨을 때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는데 싱가포르에 중국 사람들이 80% 살고 있어서 중국인 학교 다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또 그게 연관되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사. 이거 뭐 상품 팔겠어. 어떻든 이게 그 형상이 어떤 거냐면 여름에는 밀감이 없죠.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여름에 밀감 파는 사람이야. 부가가치가 높겠죠? 밀감 열대, 밀감이 하나에 얼마다 하면, 여름에 팔면 어떻게 돼? 배. 3배, 4배 하잖아.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양인이니까, 양인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양인들이. 예.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거의 무역 개념. 예? 예,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또 하겠지. 이런 진토 들어가고, 이렇게, 인성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있고 막 이러면, 여러 개 건드리는 거야. 근데, 큰 줄기로는 뭐, 재격패인이다 이거야. 돈 벌려고 머리 쓰는 그 십성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돈 벌려고 머리 쓰는 거는 어떤 거야? 타이밍을 보는 거잖아. 이거 요렇게 하면 돈 번다. 요렇게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아까 여름에 밀감 파면 돈 벌겠다. 그런 이미지라고.